혹시 노엘이랑 가수 아세요? 혹시? 노엘? 알죠, 알죠. 가수? 네. 그 아버지가 정치하시고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아버지 망하게 하는 놈. 네. 일단 그 노엘 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. 아, 근데 네. 아직도 멀었을 것 같아, 걔는. 근데 아버지가 냅둬야 되는지. 걔를 살리고 싶고 하고 싶으면 모르겠어요. 걔를 도와준다고 지금 많이 막아줬거든. 응. 앞에서 걔가 하던 일들을 지금 봐봐요. 이슈된 건들이 많잖아 보면. 근데 그거를 어쨌든 다 막아주고 움직이면서 아버지가 죽잖아 지금. 응?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새끼도 사는 건데 지금 아버지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먹칠하는 거지. 응? 그러려면 이제는 아버지가 좀 걔를 도와주려면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아. 지금 걔를 망치는 것 같아. 지금 상태도 이제 계속 도와주면 이제 더 아버지는 이제 더 타락이 되는 거고 지금도 진짜 너무 바닥을 쳤거든 아버지가. 걔 때문에 더 바닥 치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 앞길을 막는다? 아, 참 나쁘지. 솔직한 얘기도 그런 아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러면 노예 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, 향후? 자꾸 여기는 자꾸 상처 관제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고 근데 여기서 자꾸 움직여주면 얘는 몰라 이슈화도 됐다가도 지 인생을 지가 망치는 것 같아. 뛰어놓고 움직여주면 뭐해? 금방 타락되는데 저렇게. 지금은 여론이 무시 못하거든. 그래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. 마음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. 잘못하면 이제 아버지 앞길을 막는다? 막지. 알겠습니다. 네.